오케이. Let's catch up, shall w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코톤의 언니 계신 우리가 이제 쿠톤의 언니의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티저도 보고 입지 영상도 봤는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바로 출발하고 싶어요. 그 일본 특유의 약간 집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런 느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늑한 딱 그런 느낌이어서 가보고 싶네요. 지구인 샵 지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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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언니가 잘 못해요. You've been is on it today. Okay. 지브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었어요. 토토로랑 다 좋아한다. 하루 움직이는 거기서 진짜 플렉스 하고 자신 있어요. 지브리 파크가 있거든요. 아 맞아. 아 지브리 파크 생겼다면서. 가고 진짜 그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잘 꾸며. I don't know, you've been maybe. Are we really not here? 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다 같이. 아. 저 근데 저도 집 당일에 올라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날짜 인증하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닌텐도가 정말 많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서현 언니랑 둘이 지냈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뭔가 요리라든지 되게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도전해보는 것도 약간 나름의 추억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서현 언니 저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계속하세요. 요즘 우리 뭐하고 지내고 있죠? So busy. 활동. Yeah, so busy. 이제 하기 전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이번 주는 되게 새벽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난 더워서 깼어. 진짜로. 난 너무 더워. 잠 깬 일화에 대해서는 너무 더운 거예요. 아니 진짜 제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겨울인데. 이게 쓰면 why is it all so 요즘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죠. 준비해야 될 게 뭐 아직 뭐 녹음도 해야 되고 녹음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촬영해야 될 것들도 아직 많이 있고 아무래도 10명이다 보니까 단체 합으로도 맞춰야 될 게 많고 대형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딱딱 맞는 칼군무를 위해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각도까지 맞추고 있어요. 딱딱딱. 이번 활동의 목표? 전보다 발전한 걸 보여줬다. 맞아요. 후회 없는 무대. 그리고 아 이게 아쉬운데 약간 이런 거 후회 없는 맞아, 무대를 맞아. 만들기. 그게 가장 큰 목표죠. 맞아요. 저는 나연이야 있다가 스페셜 갈 예정이에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고구마가 진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요. 요즘은 군고구마를 편의점에서 사서 먹고 있어요. 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아쿠마이모. 아쿠마이모. 왔다! 과일이 왔어요. 아, 이거는 덤. 자,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와 스테비아 용가를 시켰는데 스테비아 용가를 먼저 먹어볼게요. 과연 진짜 단맛이 나는지. 저는 스테비아 수박을 시켰는데 저는 단맛이 나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와, 찬다라. 언니 완전 달지. 정말 뚱. 달려 정말 뚱. 도시락에서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서비스. 네, 도시락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점심이니까 나 먹던 거 먹어도 돼? 이 과일을 먹고 비타민처럼 많은 에너지를 내보겠습니다. 있나요? 있나요? 공약이 있나요? 공약이 있나요? 이걸 하면 아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 먹기 아. 소고기 먹방해야지. 요즘 강주가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입맛이야. 언니 왜 먹어서 윙크 아니야? 아니 이게 내 습관이야. 제가 음식을 크거나 이렇게 입 간 가득 있으면 뭐 윙크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다이 언니가 점심 끝났고 뭐야? 아 그래? 응. 빨리 먹을게.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먹어요. 강아지 왔다. 요즘 서영 언니를 강아지라고 불러요. 딱 왔네요, 서영 언니가. 강아지가 왔다. 강아지. 맨날 강아지라고 그러잖아. 근데 언니 진짜 강아지 같긴 해. 살짝 커.
제일 큰 거 먹어야지. 귀여워. 이거 무조건 해보여주세요. 안 돼. 언니가 맨날 마녀 소리 내거든요. 안 돼. 근데 제 정혜는 뭔가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아기 호랑이야. 아니 말해. 아니 뭔가 혜민이 뭔가 아기 냅피 이런 느낌. 아, 아기 호랑이. 아 나 여기 내려오려고 했는데 커서 버렸어. 뭐냐? 아니, 냉장고 넣어둘라고 수빈이가 그렇게 된 내 코 잡아버렸어. 유빈이가 카레를 먹을 때 제가 저 거실에서 어두운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그냥 이랬었는데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자세도 완전 귀신 같은 자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저 그때 채원이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미안했어요. 너 때문이야. 미안해요 채원이. 이지우였으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러는데 카이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이지우 반성해라. 이지우 반성해. 너는 이지우도 사실 너무 착해. 오늘 진짜 착하지. 착한데 나를 너무 킹받게 해. 나 배불러. 아 반응해줘. 어 배불러. 많이 먹었네. 이게 현실 저희예요. 배불러. 나 배 튀어나왔어. 만족. 진짜 왜 그래? 네, 이제 밥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빠이. 안녕. 빠이. 자, 서울타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옷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스타워 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뭘 골라볼까요, 여러분? 요즘 되게 니트가 예쁘더라고. 니트. 그래서 니트를 한번. 폴로 예쁘지? 폴로 예뻐. 겨울하면 니트 옷이잖아요. 맞죠? 무난하게 니트도 담겠어. 컬러는 네이비. 우리 연습복. 연습복, 그래. 트레이닝복. 엠블러. 엠블러도 귀여워. 이 곰돌이 트레이닝 바지가 있더라고. 맞아. 당장 담아. 아무래도 저희가 춤을 추다 보니까 스트레칭하는 게 되게 맞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어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쁘다. 핑크 예쁘네.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가 고른 옷들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서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트리플S 팝업 창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고른 옷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들어가 주세요. 그럼 안녕. 오케이. 와우. I'll see ya in the next one. Bye.